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물론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좀 하고 있긴 하지만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매달 핫한 신상품들만 소개하는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저는 21호의 웜톤 피부라는 점, 복합성의 민감성 피부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리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브랜드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신랄한 리뷰, 4월 달에 살까 말까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뿅!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바로 네이처리퍼블릭의 프로방스 에어스킨핏 파운데이션입니다. 공기처럼 가볍게 발린다 라고 해서 에어스킨핏 파운데이션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팔에 발색을 해보니까 컬러가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밝게 나오지 않아서 저는 옐로우 베이스인 Y21호 퓨어 바닐라가 자연스럽게 맞았는데요. 사실 N13번 포슬린 컬러도 화사하게 잘 맞긴 했습니다. 처음에 발라보면 흐르는 제형이다 보니까 굉장히 촉촉한가 보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기초를 탄탄히 해주지 않으면 건성도 복합성까지 다소 건조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커버력은 중상 정도의 커버력이 나옵니다. 제가 오른쪽에 비교하고 있는 두 가지 파운데이션은 에스쁘아의 비글로우 파운데이션, 제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다음엔 제가 여름에 항상 사용하는 제품인 헤라의 블랙 쿠션인데요. 영상 댓글에 데이지님 제발 이 제품 좀 리뷰해주세요, 좋다고 하는데 저는 믿음이 안 가요. 리뷰 사이트 보니까 정말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는 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파운데이션을 구매했을 때 스펀지를 같이 증정받았는데요. 과연 이 스펀지로 발랐을 때 정말 예쁘게 발리는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선 물 묻히지 않은 사각 스펀지, 이거 왜 이렇게 밀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장이 피부에 잘 먹지 않는 느낌이 들고 모공이 막 드러나 보이면서 피부 표현 자체가 떡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묻힌 상태에서 다시 두들겨주니까 다소 블렌딩이 잘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반쪽은 제가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 쓸 때 잘 쓰는 요 리얼테크닉스의 블렌더를 사용했어요. 마른 스펀지보다는 피부 표현이 더 예쁘게 되는데요. 너무 두껍게 발린다고 해야 되나? 물을 충분히 적신 상태에서 블렌더를 사용하니까 훨씬 예쁘게 발리더라고요. 하지만 물을 많이 적셨다 보니까 커버력이 다소 낮아졌다는 점, 그리고 층층이 파운데이션을 쌓았을 때 그렇게 커버력이 많이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파우더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6시간 후에 T존이나 코가 아주 살짝 번들거리는 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물에 적신 블렌더로 발라서 그런지 조금 번들거림이 있었고요. 다크닝이 있어요. 그래서 반톤 밝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제품이 24시간 지속력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24시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한 6시간 정도? 6시간에서 8시간 사이는 그냥 거뜬하게 버틸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보송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주름 끼임이 조금 심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난 주름 끼임 있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사용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르는 방법에 따라서 피부 표현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가격을 조금 올리더라도 퀄리티를 개선을 하고 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요. 누군가에겐 한없이 예쁜 천사, 누군가에겐 악마가 될 수 있는 제품, 네이처리퍼블릭의 에어스킨핏 파운데이션은 글쎄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오랜만에 립스틱 제품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아임미미 아임틱톡 립스틱 세틴입니다. 가격은 12,000원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총 10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쁜 하트 모양의 립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틱톡 립스틱이라는 이름처럼 끝에 버튼을 톡톡 눌러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봄에 어울리는 10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랑스러운 하트 모양 립스틱이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이 하트가 엄청 크지 않고 아기자기한 하트다 보니까 입술 모양을 잡는데도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특히 봄, 여름에는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립스틱이 녹아서 흘러내리거나 파우치가 엉망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제품은 눌러서 간편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부러질 염려가 없고 파우치에 갖고 다니기도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땐 10가지 컬러 모두 봄에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제가 3가지 베스트를 뽑아봤죠. 첫 번째는 002번 오렌지 바디슈트라는 컬러인데요. 다홍빛의 레드 오렌지 컬러예요. 이 제품이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고 블렌딩이 잘 되다 보니까 입술 라인이 굉장히 예뻐 보이더라고요. 다음은 제가 촬영할 때 또 여러 번 바른 컬러인데요. 005번 코랄 TT라는 컬러예요. 이 제품은 제가 최근에 바른 코랄 중엔 제일 예뻐서 정말 애용하는 컬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007번 핑크 봄버라는 컬러예요. 이 제품이 자연스럽고 피부를 화사하게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컬러인 것 같아서 제가 요즘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적당히 매트하면서 가볍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이라서 데일리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립스틱이 아닌가 싶어요. 두 가지 섞어서 발라도 예쁘고 한 가지 단색으로만 발라도 굉장히 예쁜 컬러입니다. 지속력도 괜찮은 편이고 발색도 굉장히 선명하고 또 부드럽게 발리다 보니까 각질 부각도 거의 없습니다. 이번 아임미미 아임딕통 립스틱 세트는요, 저는 적극적으로 사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가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나올 때마다 굉장히 화제가 되는 아이섀도우 팔레트죠. 바로 에뛰드하우스의 피치팜 팔레트입니다. 가격은 22,000원으로 출시가 되었고 에뛰드하우스가 시즌마다 정기적으로 출시하는 팔레트 중에 하나입니다. 팔의 발색을 쭉 해보면 색조합 자체가 정말 분홍분홍하고 봄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오는데요. 발색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특히 펄이랑 매트 섀도우 둘 다 가루 날림이 다소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솔솔 말린 솔방울, 상큼 자몽티, 그리고 잘 익은 천도 복숭아, 이렇게 매트 섀도우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매트 섀도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제품, 특히 음영을 주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고요. 포인트를 주거나 글리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환영할 수 있을 법한 팔레트입니다. 제가 직접 피치팜 팔레트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가 사실상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굉장히 쉽게 메이크업을 진행을 했어요. 상큼 자몽티로 베이스를 발라주고 솔솔 말린 솔방울로 음영을 좀 주었고요. 잘 익은 천도 복숭아로 조금 붉은기를 더해줬어요. 다음 햇살 먹은 피치 컬러로 눈두덩이 위에, 중앙에 펄을 톡톡 두드려 주었고요. 이때는 가루 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면봉을 사용했어요. 마지막으로 피치트리라는 컬러로 조금 더 어두운 음영을 주면 아이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보통 복숭아 메이크업이라고 하면 완전 연한 베이비 핑크를 떠올리시거나 아니면 아 피치하면 왠지 핑크 컬러일 것 같아서 좀 촌스러워질 것 같아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색조합을 다 이용해서 바르고 나면 생각보다 그렇게 촌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굉장히 오묘하게 예쁜 피치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다만 아이섀도우가 밀착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또 보신 것처럼 가루 날림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뛰드하우스에서 출시되는 이 팔레트들은 항상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인기는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발색력이 약하다 보니까 항상 2%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색감에 발색력까지 좋아진다면 정말 해외 모 브랜드 팔레트 못지않은 그런 아이섀도우가 될 것 같거든요. 데일리로 연한 화장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세를 드릴 거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화려한 화장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음영 자체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프로 아이 메이크업러에는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살까 말까 제품은요, 바로 블러셔 제품인데요. 베네피트에서 나온 신상 블러셔 골드러쉬입니다. 가격은 42,000원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베네피트 특유의 블러셔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 사실 이 제품 객관적인 평가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매일매일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이거를 살까 말까에 넣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빼려고 했는데 인스타에 사진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리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고민하면서 들고 나온 제품입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그래도 제가 장단점은 꼭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황금빛 꿀이라는 느낌이 딱 들어맞는 블러셔예요. 은은한 파우더 블러셔인데요. 그리고 베네피트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한 발색이 특징인데요. 골드빛의 펄 파우더가 외곽에 들어가 있는데요. 브러쉬를 사용해서 원하는 스타일로 바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볼에 대고 브러쉬를 롤링해주면 훨씬 예쁘게 발리고요. 작은 블렌딩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일반 하이라이터와 달리 펄 입자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글리터를 옅게 얹은 듯 화려한 느낌이 특징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여전히 내장 브러쉬는 그렇게 크게 사용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슬픈 점은요. 이 외곽에 있는 골드 파우더가 사용하면 할수록 점점 없어집니다. 정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골드 펄이 없어지면 또 사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사러 갈 것 같아요. 날카로운 리뷰를 하고 싶지만 이 아이에겐 제가 조금 약해지네요. 봄, 여름에 따뜻하게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골드러쉬, 저는 적극적으로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봄 분위기 물씬 풍기는 4월달에 살까 말까 해봤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제품이 꽤 많아서 만족스러운 살까 말까였고요. 여러분들도 구매하실 때 참고가 되시길 바랄게요. 살까 말까 또 보고 싶다, 유익했다 라고 하시면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
you.